안녕하세요. 전산 회계 1급 제7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해준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문제고요.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일반 거래처 탭을 선택한 다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입력합니다. 코드번호 204.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양촌통상. 유형은 동시 선택하고요. 나머지 내용 오른쪽에 하나씩 입력합시다. 약간 이렇게 이동할게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133 8126371. 대표자 이름은 김찬수. 업태는 도매. 종목은 스포츠 용품. 주소는 주소가 안 나와 있다 그지요. 코드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유형 업태 종목까지만 제시되어 있고요. 주소가 제시 안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입력이 완료된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당사는 에어컨을 구입하고 이를 유형 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한답니다. 다음 그와 같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하랍니다. 제시된 내용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코드 번호 217번이랍니다. 커서를 여기 위치시키고 217 이렇게 입력하면은 커서가 217번으로 쫙 자동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한 대로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해당 내용을 따박따박 등록해 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은 냉난방 설비라고 입력하랍니다. 조금 더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동합니다. 됐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냉난방 설비. 성격은 1, 삼각을 선택해 달랍니다. 현금 적유에다가 1번 냉난 방 설비 구입 대금 현금 지급이라고 등록해 달랍니다. 됐지요? 제시된 내용 전부 작업 끝났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전기분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래요. 요거 계정 과목의 계정별 원장과 증명 서류를 일자별로 검토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입력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营业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가 사실은 230만 원인데
320만 원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좀 고쳐달래요. 됐죠?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지분상태표 서로 금액이 연동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바뀌면 쪼르륵쪼르륵 계속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다 따라가면서 고쳐달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런 부분 연습해 보았다 그죠? 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무 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사용해 가지고 고치는 문제는 출발점이 대개의 경우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재고 자산, 그게 좀 잘못되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 요게 잘못됐다라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는 똑같으니까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고 고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가 현재 320만 원으로 입력돼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230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320만 원으로 입력돼 있을 때는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현재 계산되는데, 요거를 230만 원으로 고치는 순간 당기 순익도 당연히 바뀌는 거겠지 뭐. 그죠? 오케이. 자, 230만 원으로 이제 제대로 수정합니다. 2300000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치니까 당연히 당기 순익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당기 순익은, 수정된 당기 순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야 될 겁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니까 현재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수정하기 전 당기 순이익이 지금 나타나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제대로 수정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수정할 때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었다. 그지?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수정한다고.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전기분 손익 계산서의 당기 순이익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라고 클릭하면 수정된 당기 순이익 금액인 36400000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도 자연히 수정되었겠다, 그지? 이제 요게 제대로 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어디로 갑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갈 겁니다. 확인합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여기서 자본 쪽에 맨 하단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요게 지금 얼마가 돼야 됩니까? 136000000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수정하기 전 금액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차변합계랑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치가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차이가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를 고치면 아마도 대자 차익이 0으로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자, 136000000으로 수정합니다. 136000000, 그리고 엔터 탁 치니까 보세요.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세 가지 메뉴 수정 다 했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20일에 제품 5개, 단위당 원가는 10만원이랍니다. 요거를 사회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기부했다 이겁니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그렇게 기록하면 된다. 다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계정 대체 거래이니까 적요 8번을 꼭 입력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할게요. 일반적 비중 메뉴 열고 8월 20일 차변의 기부금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검색창 띄워서 기부금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 5개 곱하기 10만원, 50만원이 되겠지 뭐.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되 저기에다가 꼭 8번을 입력해 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5일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950000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했답니다. 단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건물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건물인데 다른 사람한테 좀 세를 주었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세를 준 겁니까? 주식회사 인성이라는 회사한테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애당초 임대차 계약 체결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사를 들어올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보증금 받습니다. 보증금 받은 게 2천만 원 있었는데 회계처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보증금 그렇게 회계처리 되었을 거라고.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은 뭐라고? 어차피 보증금은 고사람 나갈 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였다 이겁니다.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이 대변에 기록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는 겁니다. 495만 원을. 그래서 미수금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했었는데 도저히 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 미수금이랑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랑 서로 상계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 그죠? 보증금 받은 게 있는데 상대방이 월세 안 주면 뭐 월세 못 받는 대신 그 보증금을 이제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을 좀 깎아버릴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거 그랬다. 그러면 차변에 임대보증금 4950000 그거는 거래 판례서 중에서 뭡니까? 부채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미수금 4950000 그거는 거래 판례서 중에서 자산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9월 5일 자 차변에 임대보증금 거래처는 어디요? 인성 금액이 4950000 그리고 대변에는 미수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마찬가지 거래처는 인성일 겁니다. 4950000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회사가 지급했답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4천만 원이랍니다. 하나 이전표로 입력할 것. 회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4천만 원짜리 토지 받았습니다. 기분 좋지 뭐 그지? 자산 수증 이익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4천만 원. 그리고 차변은 당연히 토지 4천만 원 기록하면 되지 뭐. 다만 토지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데 돈이 좀 들었답니다. 200만 원. 요거는 누가 냈습니까? 우리 당연히 우리 회사가 냈습니다. 뭘로 냈다고요? 자기압수표로. 자기압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200만 원 기록하면 된다. 그러면 토지 취득원가는 자연스럽게 얼마? 4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한 4,200만 원 될 수밖에 없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9월 10일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4천만 원 기록하고요. 대변에 현금 200만 원 기록하고요. 그리고 차변은 자연스럽게 요구 두기 합한 4,200만 원이 토지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취득원가로 될 것이다. 4번 문항 9월 24일 주식회사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합차의 할부 미지급금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답니다. 이러한 미지급금 1회분 총액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할부로 차 사가지고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돈 주었다 이겁니다. 9월 24일에 1회분을 됐죠. 그래서 사실은 할부 판매에 대한 실기편 차변대변 입력은 전산회계 자격시험 출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 본문에서 따로 이런 주제를 공부한 적이 없잖아, 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론편 또는 실기편에서 우리가 미처 대체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할 때 정리했던 키포인트 범위 내에서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넘어간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뭐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뭐 틀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 최선을 다해서 입력하고 넘어가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왕 출제됐으니까 한번 풀어본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돈이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대변에다가 요거 적으면 되지 뭐. 보통 예금 1503750 나간 거는 회계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적는 거지 뭐. 9월 24일 대변에 보통 예금 1503750 뭐 이렇게 적습니다. 차변은 뭐 좀 내가 판단해 가지고 적는 거지 뭐. 이자가 나갔다고 3750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이자 비용 인식하면 되겠지 뭐. 3750 이렇게 적고요. 차변에 이제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감소될 겁니다. 얼마가요? 원금 부분이겠지 뭐. 150만원. 그거를 차변에 부채 감소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지만 어디였겠습니까? 소망자동차지 뭐. 150만원. 됐죠. 뭐 이렇게 적고 넘어가면 되겠다. 네, 요것이 정답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5번 문항입니다.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했고요. 신주 10만주 액면가액은 주당 5천원이랍니다. 요거를 주당 5,500원에 발행했답니다. 액면금액 주당 5천원짜리를 주당 5,500원에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마도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증자 과정에서 신문 공고 비용, 주권 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 수수료 1,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신주 발행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주 발행비가 들면은 주식 발행 통해서 들어오는 돈, 즉 발행 금액이 요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보다 1,500만 원만큼 작아지는 걸로 결론이 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남은 증자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회계 처리할 건데 혹시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반대 포지션 금액은 현재 잔액이 없답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자, 돈 얼마 들어옵니까? 그러면 5,500원 곱하기 10만 주 해가지고 처음 예상은 5억 5천만 원 돈 들어올 걸로 예상했고요. 액면 금액은 5천원 곱하기 10만 주 계산해보면 5억 원 계산해봅시다. 10만 주 곱하기 5천원 하면 5억 원 나오거든요. 액면 금액 5억 원짜리 주식을 5억 5천만 원에 발행하니까 처음 예상은 5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생길 거다라고 예상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주식 발행 과정에서 돈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결국 들어오는 돈은 5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차감된 5,350,000만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3,50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9월 28일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돈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데 5,350,000,000 들어온답니다. 대변은요. 자본금 적어주면 되겠지요. 5억 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3,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6번 문항,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처리했던 주식회사 대운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일부인 100만 원이 현금으로 뜻밖에도 회수됐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들어왔다. 그런 분기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들어온 돈 적어주면 됩니다. 현금 100만 원 적어주고. 대변이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손, 무조건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된다 이겁니다. 결론 났고요. 이 문제는 작년도 대손 확정 분기할 때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라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거다. 그지? 그때는 아마도 이렇게 출제될 겁니다.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할 때 대손 상각비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할 때 차변을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었었다. 손 치더라도 올해에 회수될 때는 고민 없이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되죠. 훨씬 좋은 문제가 될 거고요. 또 출제된다면 아마도 그렇게 출제될 겁니다. 되죠. 체크해 두시고. 아, 요게 if 뭐 대손 상각비를 하더라도 정답은 동일한 뭐 그렇게 딱 메모하시고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해 보았고 입력합니다. 12월 1일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고민 없이 뭐 대손 충당금으로 적으면 된다고. 다만 이제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뭘 선택했냐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일반 전필명 메뉴 닫고요.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필명 메뉴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 문항, 7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3천만 원입니다. 요거를 주식회사 동해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52영세가 되겠네요. 매입대금 중 1,300만 원은 주식회사 운천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약수금으로 배서 양도하고,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1,300만 원 부분은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수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급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은 원재료겠지 뭐, 그죠? 입력합니다. 7월 1일 유형 52 영세고요. 공급가액은 3천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거래처가 동해. 전자예부 여다 그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분계는 차변 원재료 맞다 그지요? 대변 받을 어음을 적어주고요. 받을 어음 금액은 1,300만 원 될 겁니다. 자, 받을 어음의 거래처가 상단에 적혀 있는 주식회사 동해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요거 맞으면 가만 놔두면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야 될 거다 그죠? 수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운천이라고. 수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어음이라고 회계처리하면 된다.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상단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동해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맞다 그지?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25일 필테크로부터 원재료를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전자 여부에다가 부라고 체크를 잘
해주어야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자 우리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지금 없어져 버렸네요. 자 잠시만요. 자 원래 시험지에 보면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워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요 숫자들이 지금 나타나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문제를 보면은요. 자, 낙서 지우고 다시 복원해 볼게요. 품목란에 원재료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란에 200만원, 예쁘게 쓸게요. 예쁘게. 200만원, 요렇게 적혀 있고, 세액 쪽에 20만원,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물건 파는 사람일 거다, 그지? 필테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연월일에는 8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토탈 돈 주어야 될 게 22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현금란에 220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 즉,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1 과세가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그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우리 입력해 주기로 했었다. 그지? 수량 단가라는 공란이고 품목란에 원재료라고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입력합니다. 8월 25일 51 과세구요. 품목에 원재료라고 적어주고 공급가액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필테크, 전자여부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종이 세금계산서라고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자여부란에 부를 체크해야 되고요. 부는 0번이다. 그지? 0번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또는 공란을 눌러두고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인정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분괘는 차변의 원재료까지 맞고요. 대변은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2일 비사업자인 최하나에게 제품을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래요. 요거에 판매했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답니다. 매출이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니까 매출이면서 현과다. 그지? 22번으로 유형을 선택하고요. 회계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10월 12일 유형 22, 자, 유형 22 현과, 뭐, 코드 번호 외우는 거 아니라고 씁니다. 밑에 보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매출이면서 현과니까 22잖아, 그지? 이렇게 적어주고,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안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440만원을 적고요. 엔터키 치면 다시요. 자, 제가 입력하자마자 스페이스바 누르는 바람에 지워져 버렸네. 자, 44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400만원과 40만원으로 갈라지는 기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최하나,
분괴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은 돈 뭘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14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려고 주식회사 삼마트로부터 치약 샴푸 세트를 53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냅니다. 요거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가능 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 산 게 접대 목적으로 물건 산 거니까.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이 될 거고요. 회계 처리는 차변의 접대비 코드 번호는 영업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 보통 예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10월 14일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53만원 거래처는 삼마트 전자예부 여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 목적 지출이다. 분괴는요 차변의 접대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잔소리 한 번만 합니다.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은 나올 여지가 전혀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요 두 개 합한 583000 자체가 차변 계정과목의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습니다. 5번 문항 10월 28일 본사 영업부에서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5대를 주식회사 명선테크로부터 550만원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됩니다. 요거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존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답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서 신용카드 매치 연필 받았는데 거기 부가가치 적혀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대요. 그러면 그 거래를 부가가치 신고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유형은 뭐로요? 57 카 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비품 적으면 되고요. 대변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원재료 구입하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과목 사용하면 되고 거래처를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거래처를 물건 산 가게 인 주식회사 명선테크를 적는 게 아니고 뭐 신용카드사인 좋은 카드 요거를 적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10월 28일 57 카과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이니까 공급가액이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550000을 적어주고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쫙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갈라지고요. 그렇죠. 상단 거래처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준 고 거래처를 적어주는 겁니다. 어디요? 물건상 가게지 뭐. 주식회사 명산테크를 적어준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좋은 카드라고 했고요. 자, 붕괴 차변 비품이라고 적어주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적어주되 상단 거래처인 주식회사 명선테크가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를 카드사로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좋은 카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다 그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상단부의 거래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되는 거래처니까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해 준 요 물건상 가게를 적어 주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의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카드사로 적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57카과의 경우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나타나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제대로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였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2월 13일 미국 회사인 리얼테크에게 5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선적했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선적일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부가수익은 16 수출이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지 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 과세 표준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돈을 받는 케이스니까 선적일,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 요걸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뭐. 6천만 원이 금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입력되는 제품 매출 금액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12월 13일 유형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조금 전에 열심히 계산했다 그지? 6천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리얼테크랍니다. 영세율 구분. 영세율이면서 매출일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됩니까를 꼭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영세율 구분에서 1번 직접 수출을 선택해 주고요. 자, 문제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적어주면 되고, 그랬잖아요. 리얼테크 맞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열어야 되겠지만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일단 닫읍시다. 자, 오류 수정 문제 출발합니다. 1번 문항 7월 11일 제조 공장 건물 내에 냉난방 시설을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답니다. 즉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된다. 뭐 어떤 계정 과목이겠습니까? 수선비 계정 과목이겠지 뭐. 자, 그걸로 이렇게 수리하고 대한 설비에 법인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점포에다가 입력했답니다. 이 거래는 매입색 공제 요건을 갖추었답니다.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 점포를 발급받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적혀있고 매입색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당연히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돼가지고 매입세 공제 되어야 되니까 일반 점포 입력 메뉴가 아니고 메인 매출 점포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회사는 아차차차 실수로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입력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지우고 정확한 내용으로 메인 매출 점포 입력 메뉴에다가 새롭게 깨끗하게 입력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상황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실제로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7월 11일 이렇게 지금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입력하자. 매출 점포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11일자로 입력해 주자. 매입이면서 카과니까 57을 입력해 줘야 될 거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요? 그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되는데 그 금액은 22만원이랍니다. 22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20만원과 2만원으로 쫙 자동으로 갈라집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거래처는 대한설비가 거래처랍니다. 됐죠? 대한설비. 대한설비. 자, 신용카드사도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무슨 신용카드? 현대카드래요. 자, 분괘는 차변에 수선비 계정과목 쓰면 된다 그지?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리고 공장 관련 부분이니까 500번대 코드의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500번대 코드로.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 그지? 대안설비가 아니고 카드상인 현대카드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된 거다 이겁니다. 한 번만 더 전술합시다. 57카과의 주의해야 될 포인트, 상단부 그렇죠? 하단부 미지급금의 그렇죠가 다를 수밖에 없고 중간에 카드 사착을 준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제대로 입력했으니까 기존에 잘못 입력되어 있던 일반적 입력 요 내용은 체크해가지고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8월 10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은 임직원들한테 7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거래입니다. 8월 10일자 일반 점포 입력 메뉴 확인하는 건 되겠다. 그죠? 부가가치세하고는 상관없는 거래이니까. 자, 대변에 현금 적어주고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죠? 급여 주면서 원천징수한 부분은 회사가 먹는 돈이 아니고 그 직원 대신 회사가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로서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대변을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금을 납부하는 거래니까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비용의 발생으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그지? 차변 계정 과목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뭘로? 예수금으로. 이렇게 하면 차변이 부채의 감소로 제대로 수정될 거고 대변 쪽 현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지?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끝났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읍시다.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거래처 엔젤사에 대한 외화 금액 1,000만 원, 달러로는 10,000달러랍니다. 요게 계상되어 있대요. 회계기간 종료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80원이랍니다.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외화 환산 손익이 인식되어야 될 거다 그지요? 오케이. 자, 기말 환율로 환산해 보면은 1080 곱하기 만 하면은 1080000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A 빼기 B 계산하면 80만 원 될 겁니다. 플러스. 자, 요 플러스는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가만 앉아 있는데 자산이 환율 변동 때문에 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고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을 대변에 회계 처리하면 되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얼마? 80만 원.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수동 계산이다. 그지요? 일반전 변경 메뉴 열고 12월 31일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레처는 엔젤 금액 80만 원 적어주고요. 대변은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8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생산부 직원,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중에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써먹었다 이겁니다.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바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요만큼 지금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말 수정 붕괴하기 직전의 장부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생산부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만 원일 거고요. 영업부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천만 원일 것입니다. 2천만 원에서 동그라미가 빠졌네. 예쁘게 다시 쓸게요. 자, 낙서 지우고 다시 적습니다. 생산부에 대한 부분은 2천만 원,
영업분은 1,000만 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까 생산부 직원은 2,800만 원, 영업부 직원은 1,7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그지? 아,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는 7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설정하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충당부채 추가 설정 문제는 기초금액이 변동이 없는 상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조금 변형을 했다 이겁니다. 변형하더라도 뭐 풀 이유 없고 한번 이렇게 조금 변형된 스타일이 등장했으니까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이 부분 수동계산으로 물론 차변, 대변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편하게 자동계산으로 작업하기로 합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1월부터 12월 열고 요 화면 자체에다가 그 내용을 800만원, 700만원 적어도 되지만 상단부 기능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퇴직 충당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 나타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분석했던 내용이다, 그지? 생산부 직원,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는데 기중에 감소하는 바람에 지금 12월 31일 기말 수정 분기 바로 직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퇴직금 추계액을 따박따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8000000017000000 적어주면요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쫙쫙 계산되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을 탁 누르면은요 필요한 자리에 800만원과 700만원이 쫙쫙 꼽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했답니다. 영업부서 차량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제조부서의 차량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이것도 자동계산으로 푸는 게 편하겠다, 그지요? 자, 제조부서 먼저 입력합시다. 자, 제조부서 제품 매출원가 쪽에 보면 일반 감가상각비 나온다, 그지? 요 중에서 차량 운반구 라인에다가 1100000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 차량 운반구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나온다, 그지? 거기서 차량 운반구 라인에다가 300만원 적어주고, 됐습니다. 그렇게 적어준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되겠다. 요 앞 문항에서 이미 전표 추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창 나타납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싹 지워버리고 요 상태로 다시 입력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예 라고 클릭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 문항에서 작업했던 800만원, 700만원 고금액하고 요 문항에서 작업했던 300만원, 1100만원 고거하고 전부 다 지금 반영된 상태로 새롭게 전표가 쫙 입력이 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결산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정신 사나우니까 닫읍시다. 자, 문제 6번 마지막 조회 문제입니다. 1번 문항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여비 교통비 금액은 얼마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변동 금액을 묻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변동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편할 겁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고요. 6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하고 판관비 중에서 여비교통비 찾아봅니다.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총 변동금액은 230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거는 160만원이고 나머지 70만원은 대체 붕괴로서 그 내용이 발생한 거다라고 내용이 딱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160만 원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됐지요? 자. 메뉴 닫고요. 자. 1번 조회 문제 정답 160만 원 요렇게 적어 주면 되겠다. 2번 문항 봅시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동 부채의 잔액은 얼마일까요?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 상태표 메뉴 보면 될 거고요.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계정 과목의 합계 금액을 묻는 거니까 재무 상태표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유동 부채 묻고 있고요. 재무 상태표 메뉴 열고 6월 30일 6월이라고 조회하면 되겠네. 유동 부채, 그지? 유동 부채. 정답은 299109290. 아, 외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다. 299109290.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놓고, 자, 메뉴 닫고, 자, 적습니다. 299109290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다. 마지막 3번 문항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 되지 뭐, 그치? 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열고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조회하고 16번 라인에 있을 겁니다. 16번 라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공급가액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부가가치세고 정확하게 뭘 답을 써야 됩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이 될 겁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그거를 지금 적어야 되니까 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다. 15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까지 해결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7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